TV 8월이 왔다 시즌 4 모든 연령 시청 화면에설 작가 이현 성우 김봉 찰랑찰랑 술잔에 술이 가득 찹니다. 누군가는 벌써 입맛을 다실 테고 누군가는 술이라면 고개 먼저 저을지도 모르죠. 이예령 55세.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술 만드는 것도. 근데 술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정말 술에 사랑에 빠진 거죠. 그녀가 사랑에 푹 빠진 술은 우리나라 전통주. 그 중에서도 다섯 번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특별한 술이라는데요. 그 특별함 덕분에 청와대 만찬주로 이름을 알리고 각종 권위 있는 상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 좋은 우리 술을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박하지만 간절했던 진심 하나. 귀촌 6년 차. 항상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그다음 기쁠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친구. 그게 저희 술이 좋은 술 그런 뿐만 아니라 모든 술이 그 사람한테 친구이면 제일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지나친 과음은 금물. 하지만 인생의 희로애락을 친구처럼 함께하는 술이라면 어떨까요? 오래된 우정처럼 오래 익은 우리 전통술을 통해 세상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술독에 빠진 그녀 이예령 대표를 만나봅니다. 타이틀 그녀 술독에 빠지다. 내레이션 김기현. 좋은 쌀이 나오기로 유명한 경기도 평택. 드넓은 논은 이미 가을거지가 끝났는데요. 여기에서 거두어들인 쌀은 이제 술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조장 작업실. 전통주를 만들지만 시설은 그야말로 최신식으로 깔끔하게 갖췄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청결과 위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예령 대표의 원칙 때문이죠. 청소하는 예령 씨. 수세미 쓰고선 저 찌개에다 이렇게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물이 빠지지 그냥 올려놓은 곰팡이 있으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걸어놔. 작은 딸 다미 씨가 비닐 커튼을 젖히고 작업장 안으로 얼굴을 빼꼼히 내민다. 둘째 딸 다미 씨도 양조장에 나왔습니다. 24살 젊은 나이지만 엄마의 뒤를 이어 전통주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몇 킬로 하는가? 삼행주. 삼행주? 밥을 지을 찜통에 면포를 까는 모녀. 1년 중 300일을 술을 빚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오늘은 밑술에 넣을 고두밥을 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좋은 쌀을 푹 쪄내면 되는데요. 이 좋은 쌀은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나 봅니다. 찜통에서 나오는 수증기. 이 수증기마저 아깝다는 담희 씨. 수증기를 얼굴 쪽으로 손부채질. 피부 좋아지라고. 수분 공급. 겨울철 나는 비법. 고두밥을 찜통에서 면포째 옮기는 다미 씨. 사실 전통주를 만드는 이 일은 육체노동에 더 가깝습니다. 잘 지어진 밥을 옮기고 하나하나 다 넓게 펼쳐서 밥을 식히는데요. 그냥 언뜻 보기에도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것이 참 맛있게 잘 지어진 것 같죠? 어느새 카메라 렌즈에도 하얗게 습기가 차오릅니다. 밥에서 나온 김으로 뿌얘진 작업장. 이거 하니까 다른 다음에 30분 식혀야 되거든요. 여기는 5분 정도. 환풍 시설. 이거 만들면 엄청 쉬워졌지. 바람 밑에서 나오니까 한번 뒤집어주면서 빨리 식히면 돼요. 주걱으로 밥을 뒤집고 있는 예령 씨. 거의 다 식어서. 역시 무거워. 나 힘이 약해졌나 봐.
시킨 밥을 다미 씨가 미술이 담긴 술통에 넣는다. 이미 만들어 놓은 밑술에 이렇게 고두밥을 넣어줍니다. 밑술 작업은 이제 나흘 전에 이제 쌀가루로 누룩을 넣어가지고 미생물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또 이틀 있다가 다시 미생물 작업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또 해요. 거기다가 이제 밑술 작업을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하루 더 얘네들한테 영양분을 한번 더 줘서 미생물이 이제 최대로 늘어나게 만들어져서 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이렇게 고두밥을 넣어줘서 공기를 이제 차단시켜주면 얘네들이 이제 먹이로 산소를 먹고 뭐 다 이게 차단돼 버리면 다 먹고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코올로 만들어줘요. 술을 발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 그러니 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줄 고두밥의 역할도 그만큼 크고 그래서 더욱 정성을 다합니다. 모녀가 통에 손을 담그고 고두밥과 미술을 섞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기계나 이런 걸로 하면 부서지니까 손으로 얘네들이 이제 잘 먹으라고 이제 공기도 넣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뭉쳐진 밥을 손으로 풀어주고 있는 모녀. 이 모든 작업을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니 보통 체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다고 대충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까지 담는다는데요. 둘째 딸 김다미 24세. 식물도 그렇잖아요.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이쁘게 자란다고. 그래서 아 이쁘다 이쁘게 자라라 이러면서 맛있게 맛있어져라 약간 이러면서 맨날 빚고 나면은 그 말 한마디씩 꼭 해주라 그래가지고 아는 것 같아요. 진짜 기분 나쁠 때 하는 거라 내가 정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는 거랑 왜 전에 쌀 실험하면은 쌀한테 욕하면 곰팡이 나잖아요. 쌀한테 맨날 칭찬하면 하얀 곰팡이 되듯이 얘네들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맛이라는 게 어쩌면 마음에서부터 나온 건 아닐까요? 발효실로 옮기는 통. 전통주 장인에게 앞서 엄마이다 보니 이혜령 대표는 그런 정성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발효실. 얘네는 지금 금방 했는데 막 탄산이 나오고 있는 거 알코올 막 먹이를 먹으니까 술통 뚜껑 위에 설치된 기포 반응기. 손가락만한 크기의 둥글고 투명한 통에서 기포가 올라오고 있다. 버글버글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 녀석들 아주 잘 숙성되어 가고 있답니다. 거의 체화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되게 드시면 부드럽고 그다음에 다들 소화가 되게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향이 뭐 이렇게 집어넣은 건 아니지만 물하고 누룩이 만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일 향이 많이 나요. 꽃향도 나지만 원래 살기 좋은 거는 22도 뭐 이렇게 막 잘 하게 만들고 갑자기 저온숙성을 또 하면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 맞는 향들을 막 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향이 또 새롭고 또 다시 0도로 또 숙성을 시키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서 이제 또 적응하는 애들이 또 생겨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만 나오는 향이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마음을 담아 술이 익어갑니다. 그렇잖아도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우리 전통주 이혜령 대표의 술은 더욱 특별합니다. 무려 4번의 덧술 과정을 더해 5번 발효한 만들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오양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일반적인 단양주보다 5배는 더 필요했죠. 처음에 한 5년 정도는 거의 들어가는 게 더 많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보다는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차피 2향주나 3향주나 뭐 술 마시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 달 지나면 변하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술이 안 변하겠어,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5향주가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2018년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대상 받으면서 5향주라는 게 많이 알려지게 돼서 다들 궁금해하고, 또 술 학교에서 되게 많이 이제 2향주를 많이 배우죠. 3향주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담그면서, 아, 3향주까지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 근데 5향주를 어떻게 담는데, 5향주는 어떻게 담아요? 하고선 그때부터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녀의 정성과 고집은 결국 통했습니다. 우리 술품평회에서 두 번이나 대상을 받은 것은 물론 청와대 만찬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중요한 행사에서 만찬주로 선정되는 겹경사가 이어진 건데요. 쉽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전통주 시장에서 짧은 시간 만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연속으로 한 번도 아니고 갈 수 있냐. 그리고 상도 타고, 뭐 이렇게 너무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뭐 에이티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저한테 더 물어봐요.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지역에 있는 좋은 쌀,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누룩 해서 온도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전에는 한 50동씩 버린 적도 많아요. 그냥 맛이 없으면 다 버렸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내보내기보다는 안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몇 개월씩 못 파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그런 반복되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맛의 변화가 거의 없는 술? 그렇게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양조장을 나오는 예령 씨. 어쩌면 지금 이렇게 성공한 모습만을 보고 누군가는 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도로를 달리는 예령 씨의 차. 하지만 이예령 대표가 처음부터 탄탄하게 쭉 뻗어온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택으로 내려온 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였죠.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예령 씨. 여기는 저희가 쌀을 가져오는 정미소. 네, 그때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정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갔다가 쓰는 곳이. 예령 씨가 정미소 안으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정미소 관계자와 악수하는 예령 씨. 여기 이제 참드림이라는 쌀인데요. 경기도에서 육성한 쌀이에요. 그래서 밥맛도 좋고 아마 이제 술 만드는 데도 굉장히 맛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풍 영향 안 받아서 형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땅이네. 그러게요. 네. 근데 우리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쌀이 좀 깨끗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네. 그리고 찹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정리 기계에서 막 나온 찹쌀. 정미소 관계자가 예령 씨에게 찹쌀 한 줄을 쥐어서 준다. 잘 나왔어요. 되게 따뜻하다. 금방 했으니까 이제 따뜻하지. 찹쌀이 맛있어야 쌀 맛이, 술 맛이 좋지. 찹쌀을 먹어보는 예령 씨. 달달해요. 달아요. 비단 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양주 학교 수강생들끼리 의기투합해 회사를 차렸지만 모두 하나 둘 그만두고 혼자 남자 결국 고향 평택으로 터전을 옮긴 겁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다들 이제 심겹고 돈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러기보다는 꼭 알리고 이런 거를 꼭 알리고 내가 나이 들더라도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정말 사업을 했던 사람이면 포기했을 건데 무식이 용감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 같은 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게 좋은 거는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생각만 들어서 제가 시작을 하지 않았나. 좋은 건 무조건 잘 된다. 어찌 보면 참 단순하고 소박했던 믿음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양조장 시음장. 막걸리 먹으면 머리 아프고 뭐 속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소화가 되게 잘 돼서 고기랑 드시면 그걸 그 다음 날 속이 되게 편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게 이제 고기 드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게 바디향이 있어서 좀 기름기 잡아주고 이거는 좀 가볍고 향이 좋아서 이거는 좀 해산물 쪽 가벼운 거랑 드시기에 향이 좋으니까. 청와대 만찬주, 우리 술품평의 대상 이관왕. 소문을 듣고 또는 선물을 받아서 먹어보고 이렇게 아름마름. 오양주가 궁금해서 평택까지 찾아와 직접 맛을 보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차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시음하는 사람들. 손님 최성호. 일단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막걸리 하면은 약간 탄산맛이 나기도 하고 달콤한 막걸리를 주로 떠올리실 텐데 그런 거보다는 그 좀 외국의 고급 술을 마시는 듯한 느낌? 만약에 병 자체가 라벨이 가려 있거나 이쁜 잔에 병에 담겨 있다면 좀 구분이 잘 안 가는 듯한? 특히나 이 그 증류주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사케를 많이 마시잖아요. 사케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도 먹고. 근데 정작 저희 나라에서 그 한국에서 나는 전통주주 자체는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먹으면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진짜로 사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의 비싼 술은 잘 알고 즐겨 마시면서 정작 우리 전통술은 잘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큰 걸로 작은 375. 이거 세트 두 개. 드신 게 10도짜리 술그리다고요? 태기는 8도짜리 약간 드신 것보다 인도가 낮아요. 이걸로 드릴게요. 알고 보면 우리 전통주도 참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렇게 메고 가면 돼요. 술이 담긴 크로스빅.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우리 술을 알릴 때마다 모녀는 무척이나 뿌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한번 봬요. CM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모녀. 여기다 두면은 이게 동동 안 떨어? 테이블 가운데에 개울처럼 물이 흐르는 홈이 파여 있다. 한 뼘 정도의 넓이. 아니 이게 원래 옛날에 그 역사 보면은 아, 그거는 문헌에 되게 크고. 아니 그러니까 문헌에 보면은 이게 동동 떠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당시가 물이 흐르는 홈에 잔을 띄우자 이렇게 간다고 이러면서 술잔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알아. 그래 보석장에서. 나 이거 맞아 보석장 맞아. 나 애들이랑 이렇게 먹어야지. 코트 차림에 가방을 맨 다미 씨. 아 이거 들고 있다. 이거 들고 어떻게 타지?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지. 하나 더 넣어줄까? 어. 이거 들고 전철 타면 사람들이 쳐다본단 말이야. 비닐봉지에 넣은 술. 저 학원 가야 돼서 서울. 서울로 학원 가요. 막걸리학. 막걸리학교. 역사적인 것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걸리학교가 또 역사적으로 좋다 그래서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명동까지 가야 돼요. 너무 멀어요. 내가 판매하는 건데 이래도 되나 해서 아 그래도 좀 공부라도 해볼까 해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학원에서 역사가 원래 이런 건가? 그래서 전통주 역사 되게 재밌다. 소믈리에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으로 계속 공부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남에게 줄 돈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생산이랑 뭐 마케팅 다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재밌어서 시작한 거 작년에 그래서 공부만 엄청 했었어요. 공부도 하고 막 일도 하고 작년에 진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다미 씨는 골프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지만 부모님을 원망하는 대신 아예 일을 도와주기로 한 기특한 딸은
이제 열 사람 먹순 톡톡히 하는 꼭 필요한 인재가 되었죠. 어떻게 거꾸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일을 포기하는 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 하라고 포기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근데 아이들이 선뜻 자기들이 생활비를 벌러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더 다짐을 하게 했나?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이렇게 정말 포기하지 않는 모습, 자신 있는 모습 그런 거를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죠. 저는 좀 정말 그때는 이게 슬픔보다는 이겨나가고 싶은 생각,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예령 씨. 30여 년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처음 엄마에게 꿈이 생겼을 때 두 딸은 흔쾌히 엄마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던 이예령 대표. 가족의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을 지지대 삼아 오늘도 열정으로 밤을 밝혔습니다. 양조장 불이 꺼지고 주변이 어둠으로 뒤덮인다. 날이 밝기 전 안개가 자욱한 평야. 논밭이 드넓게 펼쳐진 곡창지대에 예령 씨의 양조장이 있다. 다음 날 아침. 양조장에서 열심히 대걸레질하는 예령 씨.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바쁜 날입니다. 그래도 청소를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 남편이자 부사장 승우 씨와 함께 서둘러 청소를 마무리합니다. 나갈 채비를 하는 부부. 키 가져요? 아니, 키 가져와야 돼. 뭐? 아, 다미가 끌고 갔지? 네. 부부가 탄 차가 출발한다. 일주일에 두 번 이예령 대표는 대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 아내를 터미널까지 늘 배웅해주는 남편 승우 씨. 김승우 58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죠. 고맙기도 하고. 그 늦은 나이에 사실 이 늦게까지 뭐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가정주부의 힘으로서 일을 다 하면서도 이렇게 배우러 다니는 거에 몸이 하나라도 모자랄 지능이고 체력들에서 많이 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게 좀 쉬어서 힐링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저희가 없이 바빠요. 그러니까 몸도 좀 어디 가서 그냥 자기 곁에 산에 가서 그냥 한 일주일간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다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적이 가끔 있었어요. 예령 씨가 차에서 내린다. 긴 세월 묵묵히 남편을 내조했던 아내를 위해 이제 남은 세월은 남편이 외조하기로 했는데요. 돌봐야 할 시동생과 시누이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열두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시절이 지금을 만들었죠. 식구들이 저녁에 술을 이제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젊어서 그런지 짝으로 먹었어요. 남자들이. 그러면 이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시키려고 하면 진짜 막 네 번, 다섯 번? 막 이렇게 괜신히 일어나서 출근들을 하는데 그게 저는 너무 그게 힘든 거더라고요. 깨우러 다니는 자체도 힘들고 아침마다 밥을 몇 번 데워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이왕이면 좀 괜찮은 음식과 괜찮은 술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배우다가 전문적으로 배우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서울로 가서 아예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술에 이제 매력에 좀 빠졌죠. 그래서 이제는 한 회사의 대표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예령 씨는 참 바쁘게 사는 중입니다. 대학원 수업 후에는 서둘러 시장을 찾았는데요. 장을 보러 나온 부부. 어디부터 들릴 거지? 저기 가서 저기 버섯 사야 돼서 파프리카하고. 그런 이예령 대표의 곁을 남편 승우 씨가 보디가드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30여 년간 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상상도 못한 모습이죠.
잡채 사야 돼. 응? 잡채 사야 돼, 나. 내일 손님 와서 좀 빠진 거 있어가지고 좀 보충. 나이가 그렇게. 양손 가득 봉지를 든 남편 승우 씨. 예전에 그 양조장 하기 전에도 장보러 자주 같이 다니셨어요? 아니요. 혼자 봤지요. 그때는 혼자 한 막 뭐 하면은 혼자서 이틀씩 보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같이 봐주니까 짐 들었어. 사실 남편의 도움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혼자서 양조장을 차려야 할 때 승우 씨는 퇴직금 전부를 아내에게 투자했습니다. 정말 만져보지도 못하고 저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인수하는 금액도 좀 주고 그래도 모자랐지만 공장 짓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그렇게 주고 후회 많이 하셨죠. 제가 이제 잘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도 알았겠죠. 이런 걸 인수하고 한다는 거는 이제 은행에 계시면 다 알잖아요. 이 정도의 회사는 거의 망하는 회사? 그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또 본인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투자를 하셨죠. 그 당신의 평생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그 말에 이제 혹해가지고 술맛도 좋고 해가지고 원래 금융기관에 다녔으면은 심사 평가 이런 걸 많이 하죠. 기업들 대출도 들어오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해서 이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갈 수 있는지 판단은 심사도 하거든요. 은행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정도를 해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알려지고 손익분기점을 놓고 이런 거를 생각했다면은 시작을 못했죠. 근데 집사람이 하고 싶어 했고 또 의지도 강해 보였고 저 자신도 술 맛도 좋았고 해서 그러던 차에 새로운 일도 일자리에 이렇게 해서 좀 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하게 됐죠. 토요일인 오늘은 양조장으로 많은 손님이 올 예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한데요. 손님한테는 이따 다져서 밥전할 때 이따 밥전을 좀 할 건데 네. 그 젓갈을 외국 사람들은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얘를 다져서 그냥 김치. 위에 넣어줘요. 그 아니 헹굴 필요 없이 네. 그냥 두 가지로 하면 되죠. 하나는 먹을 걸로 하고 하나 다져서 하나는 지원금만은 언니도 오고 제자도 오고 수원서 왔어요. 예, 우리 언니 솜씨 좋은 사람은 여기 다 모여라. 친정 엄마를 닮아 요리 솜씨 좋은 이예령 대표와 언니까지 나서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처음 이렇게 동생이 힘들게 사는지도 몰랐어.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 그 사람 이 일뿐이 아니라 어떤 때 이제 통화하면 덜 바쁘다 그러면은 이제 상상이 되는 거지. 지금 혼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할 텐데 그냥 내가 가줄 걸 그랬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언니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생기죠. 버스 한 대가 들어온다.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양주 연구소에서 어디 좋은 술 맛 좀 한번 보자 하면서 멀리 평택까지 찾아온 건데요. 양조장 안. 오늘 주말이라 길이 너무 많이 밀리는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생주, 약주 이렇게 만드는데 혹시 저희 오양주 다 드셔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라벨 보시면은 저희 집 주변의 지도고요. 주변에 강변이 흐르고 논밭이 많아서 쌀을 많이 그만큼 이용한다는 뜻이고요. 빠르고 편한 것만을 쫓는 요즘 세상에서 술도 예외일 수는 없죠. 정성을 다해 만들고
또 긴 시간 묵혀야만 마실 수 있는 전통주는 자칫하면 사라질지도 모를 일.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는 고집스레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가양주 연구소 사람들. 이 전통주가 프리미엄이 나오는 게 저는 되게 궁금했고 좋아서 반가워서 찾아서 먹던 술이라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권하고 되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술이었거든요. 평소에 익숙한 뭐 술집에서 만나는 그런 막걸리보다 좀 더 다른 풍미가 있고 또 매력이 있어서 항상 권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딱 한 번 마실 때 이 가공 방법을 어떻게 했지? 또 아니면 숙성 기간을 얼마나 했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바로 여기 사장님이 계셔서 그냥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그게 좋죠. 손님을 맞이하는 예령 씨. 이예령 대표가 만드는 우리 전통주는 외국인 친구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이 술맛에 반해 아예 친구들을 다 데리고 찾아왔는데요. 손님들이 전통주를 시음하고 있다. 우리 전통주 하면 흔히 막걸리를 제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막걸리 말고도 이렇게 빛깔도 곱고 향기롭고 맛까지 깔끔한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가 있는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주가 이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 참못 궁금해집니다. 호주에서 온 줄리아. 저희 투어를 많이 하거든요. 서울에서 코로나 전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어요. 싱가포르나 그 유럽이나 다 와서 그래서 막걸리 소개하자마자 감미료 없는 술 좋아해요. 근데 아스파탐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그 다른 그 설탕 많이 들어가는 거 싫어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 누룩으로 만드는 거 사실 외국은 많이 맞아요. 생각보다. 역시 진심은 어디서든 통하는 법일까요? 오로지 자연에서 나온 재료와 정성으로 빚어낸 우리 전통주. 세계로 뻗어나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죠? 예령 씨가 술을 만들 준비를 한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전통주는 아예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 하지만 고맙게도 이예령 대표 같은 사람은 꼭 있었고 이제는 딸 담희 씨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엄마를 도와서 술을 만들고 있는 담희 씨.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우연히 시작한 전통주 만들기는 이제는 어린 딸에게 전해주고 싶은 소중한 가업.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많이 배우고 있죠, 아직까지도. 본인의 술 만들고 싶대요. 제 또래들이 먹을 수 있는 술 있잖아요. 되게 이쁘고 맛있는데 건강한 술. 연구 중입니다. 정말 사실 공장 기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맞추면은 조금 덜 그게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하다 보면은 내 온도, 뭐 계절 온도 이런 쌀 그런 게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 정확하게 이제부터는 알면 수분을 얼마큼 먹으면 또 누룩약이 얘는 얼마일 때는 얼마큼 넣어야 되고 또 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느끼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겠죠. 이예령 대표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숱한 실패도 겪고 수많은 밤을 고민으로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담희 씨 역시 그런 엄마를 쏙 빼닮았습니다. 나만의 술을 만들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지닌 딸. 든든한 엄마의 가르침이 있으니 담희 씨는 분명 조금 더 수월하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저는 친구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술? 그냥 언제나 내가 밥 먹을 때 아니면 친구랑 얘기할 때 그리고 큰 행사를 했을 때 기억나는 술 그런 것들 아 저 술이면 내가 선물할 때 너무 괜찮겠다 저 술이면은 내가 친구들하고 먹을 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사가 있을 때
이 정도면은 우리 가족들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늘 친구처럼 옆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또 그런 것들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발전을 시켜서 우선 뭐 첫째로 매출도 늘려야 되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서 좀 새로운 더 전통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계속 키워나가고 싶고요. 또 우리 이 전통주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전통주가 돼서 수출하는 데도 뭐 K-POP, K-푸드 하는데 K-술도 퍼져가지고 우리들이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양조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술도 잘 못 마시는 그녀가 어쩌다 이렇게 술과 사랑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운명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전통주를 향한 그녀의 열정과 사랑이 만들어낸 좋은 술. 좋은 친구처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혜련 대표는 오늘도 술을 빚습니다. 유튜브에 기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